저희가 당면 업종에서는 최고로 많이 크게 했었거든. 근데 IMF 때 미도파랑 뭐 육포와 뭐 해태 이런 데 망가지는 바람에 그냥 크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그때는 내가 쓰러져서 가지고 한 6개월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집안까지 휘청대며 힘들어질 무렵 영수 씨는 남부럽지 않던 직장을 포기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업을 이어달라는 할머니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진 곳도 시장, 다시 일어설 곳도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주먹 빡치고 살았겠어요. 네, 그 엄마도 뭐 여기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밤에 또 다른 일도 하시고 식구들마다 다 그랬으니까요. 뭐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근데 갚은 게 사람들은 갚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네. 가족한테는 그때 그 날 생각하기도 싫어 무서워. 그것도 많아. 이 가게에는 영수 씨네 못지않게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바쁘신 양반들이 오시면. 아니 누가 보면 여기 무슨 다방에 오신 줄 아시죠? 빌려서 저기 젊은 분이 아주 그냥 상냥하게 잘해줘가지고 저 조금 샀더니 또 이 안에 가서 커피까지 마시랄까 더 좋네요.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다 보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앉을 새도 없네요. 안주인 신홍남 씨가 짬을 내서 창고로 갑니다. 장사하다가 점심시간을 놓쳐서 뒤늦게 끼니를 챙깁니다.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밥을 싸가지고 먹는데 급할 때는 이제 컵라면 이제 어떤 때는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못 먹을 때도 있어. 30여 년을 이렇게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고 오는 동안 남편 장석영 씨는 쪽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나오면 이렇죠. 여기 잠깐 붙이고 이제 9시나 10시에 집에 들어가지. 자야죠. 아이고. 네, 좀 자야죠. 잠깐이라도 좀 붙여야지. 아휴. 간단하게. 잘 수 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눈 붙일 시간도 없네요. 네네네. 예예. 아유 지적 기사도 전화 오면은 네. 그때 또 웃어 이제. 아이고 자긴 틀렸다. 저 다 깼다 저. 에이. 생활에 쫓기다 보니 자식을 살뜰히 보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빚으로 남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게 작은 애가 이제 유리를 깨서 컵을 깼는데 그 컵 유리가 눈으로 들어간 게 작은 아이 눈으로 눈에 들어가서 애가 막 자지러지니까 큰 아이가 전화를 해서 엄마 그 애기가 유리를 깼는데 눈에 유리가루가 들어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여기서 멀리 와 있으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머니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뜰 때까지 미안할 것 근데 언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